152페이지 방제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제 설비는 우리가 체해로부터 낙뢰나 이런 체해로부터 건축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설비들이 방제 설비입니다. 그래서 피레 설비 그리고 항공장애 등은 한번 내고 그냥 끝낸 것 같습니다. 항공장애 등은 세부적으로 볼 필요 없고, 근데 피레 설비는 앞전에도 지문이 살짝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레 설비 쪽은 보시고요. 피레 설비는 5번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시험 앞전에 이제 종합 문제 시험 지문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피레 설비는 그래서 피레 설비는 낙뢰가 떨어지면 위험하죠. 그래서 그 낙뢰를 안전하게 집안으로 전달해 주는 설비가 피레 설비인데, 일단 피레침 설치 대상을 보시면, 설치 대상 건축물이 피레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설치 대상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은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죠.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설치를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 그래서 가에는 법률이 어디에 되어 있었는가 하면, 높이 20m 넘는 건축물이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늘리면서 법령을 만든 분들은 이러면 대상이 좀 넓게 되지 않겠네, 이런 생각으로 법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만 이 법을 시행되고 나서 바로 있잖아요. 허가나 승인 들어온 건축물들이 피레 설비가 사라진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안 넣냐 이러니까 우리 건축물은 낙뢰를 받지 않는다 이래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도 안 돼서 뭐가 추가됐는가 하면, 이 하나 더 추가했어요.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이 들어왔습니다.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또 공작물입니다. 공작물도 높게 지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작물이 문제가 돼서 높이 20m 이상인 공작물이 대상이 되는 거야. 높이 20m 이상인 공작물. 이것도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피레 설비 설치 대상 의무를 지고 있는 게이세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52페이지 피레설비 설치 규정에서 보시면, 2번에 돌침은 맨 윗부분으로부터 25cm 이상 돌출시켜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레설비 재료는 3번하고 4번, 5번이 중요도가 있거든요. 2번에 설치 규정에서는 설치 규정상 2번, 3번, 4번, 5번. 5번이 중요한데, 4번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인하도선 대용. 요거는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나 철골 건물에서는 전기의 연속성만 되면요, 그 철근이나 철골이 인하도선 대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규정 가지고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최상단부부터 지표 레벨 사이에 전기 저항이, 인하도선 대용에서는 전기 저항만 기억하십시오. 이제 전기 저항이 몇 옴 이하가 돼야 된다? 0.2옴 이하가 돼야 돼. 0.2옴. 그래서 0.2옴 이하가 돼야 되네. 0.2옴 이하가 돼야 되네. 옴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필해 설비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레부든 인하도선이든 접지극 다 똑같아요. 얼마 돼야 된다? 50제곱밀리미터. 자,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구에는 자, 이게 따로따로 나누어졌었습니다. 수레부하고 인하도선 접지극이 각각 틀렸었거든요. 옛날은 수레부는 35, 인하도선 16, 접지극은 50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다 통일이에요. 5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통일됐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측면 수레부 설치 기준. 그래서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높이 몇 m, 60m 초과하는 건축물에 자, 5분의 4 지점부터 해서 측면 수레부 설치하라. 자, 그러면 쉽게 여기만 설치하지 말고요. 아이 위에서 뭐 밑으로만 떨어집니까? 이렇게 여기만 피뢰침 설치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맞죠? 이렇게 옆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측면 수레부도 설치하라 이런데 이런데도 수레부 설치해 주라. 그 5분의 4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까지 설치해 주자 이겁니다. 그런데 지표랩에서 최상단 높이가 몇 m? 150m 초과 체크? 150m 초과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경우는 5분의 4를 따지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1호대가 몇 m죠? 설계 변경 몇번 해가 내가 높이가 헷갈린다. 예를 들어서 550m 봅시다. 550m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5분의 4를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550m짜리는 얼마부터 설치하라? 120m 지점부터 해서 550m 높이는 120m부터 해서 무조건 중간에 측면 수레부 측면에서 낙뢰 떨어지신 측면 수레부 설치하라 이게. 몇 m? 그건 5분의 4를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654페이지 조명 설비. 자, 올해는 조명 쪽이 좀 나올 거예요. 앞전은 약간 건축 전기 설비보다는 전기 설비 다른 데 출제하는 거 위주로 출제를 했거든요. 좀 깊숙이 출제를 했습니다. 앞전은. 의외로. 그래서 올해는 그럼 그걸 준비하니까 의외로 반대로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을 집중적으로 냈는데 올해는 이런 조명 이쪽에 아마 다룰 수가 있을 겁니다. 조명 쪽. 그래서 이 654페이지 조명 설비에서 보시면 조명의 단위는 이거는 또 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간단히 강소. 강원에서 나오는 빛의 양을 뭐라 한다? 강소기라 하고 단위는 루멘을 씁니다. 루멘을 쓰고 그리고 두 번째, 조도.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가 뭐다? 조도고 단위는 룩스를 씁니다. 그래서, 자, 보통 평균 조도는 이렇게 설정합니다. 평균 조도는 바닥에서 85cm 지점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85cm 지점 지점에서 측정하는 것이 바로 조평균 조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도는 조명에 가까이 강원에 가까이 갈수록 밝아지거든. 강원에서 멀어지면 자꾸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거리 역자성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85cm 정도 지점 높이에서 측정하는 것을 평균 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도는 3번의 강도 있죠. 강원에서 나온 빛의 세기를 강도라고 해요. 그럼 왜 강도가 필요한가?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항공장애 등을 설치해서 멀리 밤에 항공기가 멀리에서 인지해야 되죠. 그럼 빛이 새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도 칸델라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희도는
물체의 표면 밝기를 희도라 해요. 희도. 그러면 광원의 그 표면이 얼마나 밝으냐 이겁니다. 그럼 희도가 높다는 것은 눈부심이 크다 이렇게 보면 돼. 희도가 높으면 뭐다? 광원을 바라봤을 때 눈부심이 크면 뭐다? 희도가 높은 것이고, 만약에 광원을 바라는 눈부심이 조금 희도가 낮은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백열등하고 형광등 봤을 때 누가 눈이 더 많이 부셨습니까? 백열등이 더 부셨죠? 그럼 희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태양 바라보면 눈부심이 있어요, 없어요? 태양 바라보면 눈 하나도 안 부십니까? 그럼 희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봤을 때 눈부심이 있으면 희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원에서 자, 광원에서 보통 우리가 알아둘 거는 빛을 발하는 물체를 광원이라 하는데 광원에서는 광원의 밝기나 효율, 수명, 가격, 연색성 이런 걸다 고려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지금은 LED 골라라 카도 서심없이 가서 살 수밖에 없죠. 왜? 다른 걸 출하를 안 하잖아요. 안 만들어내잖아요. 맞아요? 안 만들어내니까 살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가격도 어떻게? 낮게 돼 있다는 거.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요새 가격은 이렇게 끼우는 거 있죠? 이렇게 돌리는 거. 이거는 몇천 원대잖아요, 지금. 물론 제가 사러 갔는데 한 12화던가 정도 되는 게한뭐 4천 원 정도 하던데 몇천 원도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싸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대신 LED가 좋은 점은 이거죠. 뭐가 아닙니까? 전기세를 적게 낸다는 거. 이게 좋은 점이죠. 그리고 수명은 꼭 길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LED 그 옛날에 수명을 뻥지겠잖아. 수명이 뭐 5만 시간, 10만 시간 간다라 하는 것은 그 소자입니다. 반도체 소자의 수명이 그만큼 간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LED는 등이 뭐 다른 부속점이 대표적인 컨버터가 문제예요. 컨버터가 수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고장 나면 그 컨버터 고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걔가 수명이 한 5천 시간 정도밖에 안 돼. 그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백열 전등 그래서 백열 등은 전등은 현재 역적이 돼 있죠. 역적이 돼 있습니다. 얘는 생산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이것 때문이죠. 근데 아직 저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저기 있잖아요. 보석 있잖아요. 백화점 보석 비추는 게 있죠. 그거는 아직 생산이 되는가 모르겠네. 요새 안 가봐. 요새는 백화점에 하도 안 가봐가지고 요새 바빠서. 그래서 이, 거기 백열등 중에 하나야. 할로겐 램프, 할로겐 등이라 하는데, 이게 백열등 중에 하나거든. 할로겐 램프.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보통 할로겐 램프가 백열 전구이죠? 이 백열등에다가, 개선해 준 거야. 백열등 개선. 이 할로겐 램프가 보통 백열등의 수명의 두배 이상 긴 거예요. 할로겐 램프. 그래서 이제 보석 비추는 거 있죠? 보석 비추는 조그만한 등 있죠? 걔가 할로겐 램프예요. 백열등의 일종이에요. 백열등의 일종이다. 그럼, 자, 백열등을 나누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백열전등이죠? 백열전등을 나누면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백열 전등이라는 건 필라멘트 전구를 뜻하는 거예요. 필라멘트 전구가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할로겐 램프가 있는 거예요. 할로겐 램프, 할로겐 전구가 있고 그리고 적외선 전구에 적외선 등이 있는 거예요. 적외선 램프 전구가 있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백열 전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불리는 거예요. 얘가 수명이 짧은 거예요. 제일 짧은 게. 그래서 적외선 전구 보셨잖아요. 사우나에 보면 켜놓은 거 있죠. 엎드려 있으면 땀나잖아. 예,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적외선 전구고. 할로겐 램프가 바로 이제 백화점 보석 비추는 거. 이것이 할로겐 램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자, 알아들, 수명이 어떻게? 짧다. 효율은 좋다, 나쁘다? 나쁩니다. 효율이 나빠요. 원래 효율이란 것은 이거잖아요. 효율은 루멘퍼와트입니다. 루멘. 그래서 이제 보통 루멘퍼와트, 1와트의 전력 가지고 얼마나 강속을 바라냐, 이거야. 적은 전력 가지고 많은 강속을 바라는 것이 효율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백열등 그게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광등 보시면 이제 다음에 없을 등이 형광등이에요. 자, 보통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보통 LED하고 비교했을 때 LED로 갖지 못하는 특수 목적이 있는 것들은 안 사라질 겁니다. 특수 목적이 있는 것들은 안 사라지고, 특수 목적이 없는 것은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백열 전등이 없어지면서 그 다음이 뭐다? 형광등이 없어질 겁니다. 형광등이. 앞으로 형광등이 서서히 없어질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형광등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단점이 뭐, 자, 형광등은 단점, 점등이 넣었죠? 그래서 옛날에 무슨 것이 있었습니까? 형광등이? 보통 일반 형광등의 단점이 저거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있던. 저 스타트 전거 초코 다 막아 있었잖아요. 점등이 좀 늦었잖아. 근데 요새는 기술이 개발돼서 했더니 바로 켜지죠. 그래서 그게 좋아진 거고. 그런데 이제 얘는 단점 알아둘 게 니은입니다. 656페이지 니은에 보시면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에.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면 효율이 떨어져요. 점등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25도씨에서 빛을 제일 잘 발합니다. 형광등은. 온도가 몇 도씨? 25도씨 정도에서 가장 빛을 잘 발합니다. 효율이 제일 좋아요. 특히 그래서 옥외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형광등 보면 옥외용으로 사용 안 하잖아. 전부 다 실내등이잖아요. 옥외 여러분들이 쉽게 이게 가로등 같은데 형광등 쓰는 거못 보셨죠? 가로등이나 뭐 이런데 안 씁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자, 그리고 수원등은 수명은 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볼 건 수원등은 점등이 늦죠. 한번 껐다가 다시 키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죠. 그리고 연색성도 나쁘고 희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용도 보증 저압 수원등이 살균용이에요. 그래서 수원등은 안 사라질 거예요. 수원등은. 수원등이 저압이 살균용이고 고압 수원등이 조명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로 같은데 가로등 같은 걸 쓰는 거 있죠. 이것이 되고 그다음에 초고압 수원등은 자 기계에 사용합니다. 영화장에서 사용하지만 정밀 기계 있죠. 현미경 같은 이런 데 있죠. 정밀 기계 쪽에 사용합니다. 현미경이나 이런 정밀 기계 내부에 들어가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현미경 등은 정밀 기계 쪽에 많이 들어가요. 기계 쪽에 들어가는 것이 초고압 수원등입니다. 그래서 수원등은 아마 안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트륨등은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효율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 단점이 뭔가 하면 연색성이 나빠요. 나트륨등이 어디에 썼던 건가 하면 여러분들 저겁니다. 옛날에 터널 내부에 켜놨던 게 있죠. 노란색 있잖아요. 이것이 나트륨등입니다. 그리고 안개등 차의 안개등이 나트륨등이에요. 나트륨등. 그래서 설비비가 어떻게? 그래서 얘는 알아둘기 연색성은 나쁘고 효율은 좋습니다. 나트륨등이 효율은 좋아요. 왠가면 터널 안에서 24시간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정리는 좋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메탈 할라이드 등 있죠? 5번에 메탈 할라이드 등이 뭔가 하면 저겁니다. 자, 수원등, 고압 수원등에 연색성과 효율을 개선해 준 거야. 메탈 할라이드등은 고압 수원등의 연색성과 저압이 아니에요. 고압 수원등이 조명용 사용된다 그랬죠? 고압 수원등의 연색성과
효율을 개선해 준 거야. 효율을 개선한 등이 바로 메탈 할라이드 등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도 좋으면서 연색성도 좋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경기장이나 이런 데 씁니다. 백화점 이런 데. 그리고 미술관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씁니다. 이것이 메탈 할라이드. 그러면 여러분들 저거 보십니다. 자, 야간 경기할 때 켜놓는 거 있죠? 자, 야간 경기할 때 야구장이나 축구장, 야간 경기 켜는 게 바로 이 메탈 할라이드입니다. 그럼 메탈 할라이드등도 그러면 수은등의 특성을 가지는 거 약간의. 그러면 이것만 개선된 거야. 연색성하고 뭐다? 효율이 개선된 거고. 그러면 점등 느린 것도 어떻게? 같다는 거야. 수은등이 점등이 느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야구하다가 야간 경기하다가 조명 가면 바로 실시 안 되죠. 한참 동안 또 전에 봤던 거 계속 보여주면서 이제 계속 시간 끌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바로 안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조명 방식에서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이죠. 자, 보통 국부 조명하는 자, 현재 이런 게 전반 조명이고요. 현재 이런 조명이 무슨 조명? 전반 조명. 국부 조명 스포트라이트 있죠. 그럼 아파트로 치면 이거야. 아파트 위에 달아놓은 것은 뭐다? 전반 조명. 근데 책상 위에 묶여놨습니까? 스탠드이죠? 그게 국부 조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아? 그럼 애들 방에 위에 등 켜놨죠? 요새 거의 LED로 바꿨습니까? 아직도 형광등입니까? LED로 바꾸셨죠, 거의? 아닙니까? 아직도 형광등 켜놓은 분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게 전반 조명이고, 그리고 스탠드가 뭐다? 국부 조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658페이지 보시면 조명기구 배광이온 분류 나오죠. 이거는 자, 두 가지만 자세하게 기억하세요. 직접하고 간접만 기억하세요. 다 하실 필요 없고 사실. 직접하고 간접만 조금 비교해 두십시오. 직접하고 간접. 그러면 직접하고 간접 조명은 뭐 다음과 같이 뭐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직접 조명하고 간접 조명에 대해서 보시면 차이점. 직접 조명. 위에서 아래로 비추는 게 뭐다? 직접 조명이에요. 직접 조명, 간접 조명. 그러면 직접 조명은 하향 비율이 큰 거야. 그래서 보통 하향 비율이 90에서 100% 해주는 게 자, 보통 직접 조명이라고 보시면 돼. 직접 조명, 광의 방향이 하향 비율이에요. 광의 방향이 하향 비율이 이 90에서 100% 하는 거야. 위로는 뭐다? 0에서 10%밖에 안 올라간다는 거야. 그럼 간접 조명은 상향 비율이 높은 거야, 반대로. 얘는 광의 비율이 상향이 90에서 100%로 하는 거예요. 밑으로 안 비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접 조명은 천장면에다가 빛을 반사해서 조명하는 게 무슨 조명? 간접 조명이에요. 빛을 천장면에 반사해서 조명하는 거. 천장이나 벽에 반사시켜 조명하는 게. 그러면 천장면을 광원면으로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직접 조명은 자, 이거는 눈으로 밝게 시작업하는 데서는 명시 조명에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접 조명이 분위기 조명에 활용하는 거예요. 간접 조명이. 그래서 옛날, 이걸, 어디에서 내서는가 하면 2차에다가 이걸 내셨어요. 분위기 조명에 사용하는 조명에서 간접 조명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의 차이점. 자, 당연히 여러분들 효율적인 측면은 어떤 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효율은. 직접이 좋죠? 얘가 효율이 좋고요. 이거는 효율 떨어져요, 간접은.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은 얘가 떨어지고, 당연히 시설비는 누가 많이 들어갑니까? 간접도 많이 들어가요. 얘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고, 얘가 시설비가 비쌉니다. 간접 조명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는
직접 조명은 높은 조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고조도를 얻을 수 있고요. 얘는 저조도에, 조도는 높은 조도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저조도가 됩니다. 그런데 조도 분포는 누가 균일한가 하면 간접이 균일. 그래서 이건 조도 분포는 불균일해져요. 자, 그래서 보통 조도 분포가 얘는 좀 불균해. 비치는 데하고 안 비치는 데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간접은 조도 분포가 다 어두워요. 조도 분포가 균일합니다. 얘는 균일하지 못하고, 불균일이라 써줄게. 요거는 조도 분포가 불균일합니다. 불균일. 그리고 얘가 균일합니다. 균일한 것이 간접 조명이 균일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강한 음영이 있고요. 강한 음영. 음영이라는 것은 그림자를 음영이라고 있고, 얘는 강한 음영이 없습니다. 그림자가 강한 음영이 없어요. 간접 조명은. 그래서 비교해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주의해서 봐도, 그리고 누가 눈부심이 생긴다? 직접이. 얘가 눈부심이 있고, 얘는 눈부심이 없습니다. 현이 현상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간접 조명으로 할 때는 천장면을, 간접 조명하면 이 천장면을 갖다가 밝은 색으로 해서, 밝은 색으로 처리해서 빛이 확산을 잘 하도록 해야 됩니다. 확산이 잘 되도록 해야 돼요. 밝은 색. 만약에 간접 조명했는데 천장을 검은색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빛을 다 흡수해버리죠. 그럼 반사가 돼야 안 돼요? 암흑천지가 됩니다. 이건 좋지 않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659페이지 보면 건축화 조명. 자, 건축화 조명이란 것은 건축물의 천장이나 벽이나 보나 이런 거하고 일치화해서 조명하는 것을 건축화 조명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다운라이트, 다운 조명, 위에서 아래로 비추는 것이 무엇이다? 다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천장에 구멍 안에다가 조명 넣어서 하는 게 뭐다? 다운라이트 종류고, 그다음에 코버라이트. 자, 코버라이트는 천장이나 벽의 구역 간접 조명하기 코버라이트, 코버 조명이라고 하죠. 코버라이트, 코버 조명.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이런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장을 갖다가 벽을 할 수도 있고, 자, 이런 반자를 이중으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중으로. 그럼 건물의 천장이 여기 있고, 여기 높낮이가 틀려요. 그럼 이랬을 때 조명을 여기다 설치하는 거예요. 조명을 설치해서 어떻게 한다? 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천장에다 반사시켜서 이렇게 해서 조명하는 방식. 이것이 뭐다? 코버라이트. 그러면 직접 안 비쳤잖아. 조명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코버 조명은 간접 조명에 해당이 되는 거야. 코버 조명은 간접 조명. 그래서 이제 빛을 반사시켜서 조명하는 거야. 이것을 천장이나 벽의 구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3번, 4번 있죠? 코니스하고 밸런스 라이트. 얘들도 간접 조명입니다. 얘들도 간접 조명인데, 그러면 어떤 개념인가? 코니스 라이트하고 밸런스 라이트 있죠? 코니스하고 밸런스 라이트는, 자,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가림판을 이용한 건데, 자, 벽면을 비추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간접 조명인데, 자, 여기에다가 가림판 설치해가지고요. 조명을 이어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이 벽면을 비춘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 얘도 가림판을 활용하는 거예요, 얘는. 가림판을 설치했는데,
빛을 위에서 아래로 벽면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이 흙판을 비추기 위해서 가림판 내가 여기만 이렇게 비추게 하면 이게 무슨 라이터? 코니스 라이터. 그럼 이거 미술관 같은데 전시할 때 이럴 때 많이 쓰는 게. 그래서 이걸 코니스라고 해요. 위에서 아래로. 코니스 라이터는 조명은 위에서 아래로 빛을 벽면을 비추는 벽면 조명이에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무슨 조명? 벽면을 비추는 조명이에요. 벽면 조명. 그러면 밸런스 라이트는 이게 자, 밸런스 라이트는 조명을 여기 설치했는데 벽에 설치했는데 앞에 가림판을 설치해가지고 이것도 가림판이 기본이 있어야 돼요. 빛을 상하로 조정, 위로도 비추고 빛을 위로도 비추고 이렇게 아래로도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상하 조절을 하면 상하 조절을 하면 이거는 뭐다? 밸런스. 이거는 밸런스 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밸런스 라이트도 간접 조명이에요. 간접 조명. 단지 얘는 천정으로 빛을 반사하는 거고, 코브 라이트는 뭐다? 천장에다 빛을 반사하는 거고, 코니스하고 밸런스는 어때? 벽면에다 빛을 반사시키는 게. 그러면 항상 벽면 밝은 색 해야 돼요? 어두운 색 해야 돼요? 어두운 색 하면요, 곧빛 나오는 고기만 조금 밝고 나머지는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밝은 색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림상 몇 가지만 더 봐드릴게요. 거기, 광천장 조명 나오죠? 광천장. 자, 659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면 두 번째 칸 좌측이죠? 광천장. 광천장 조명은, 자, 쉽게 천장 속에다 조명 설치해서 그 천장 반자 마감을 갖다가 확산 플라스틱 판이나 이런 거 사용해서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저기 광천장 조명, 승강기. 엘리베이터 탔을 때, 엘리베이터 보통 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됩니까? 조명이 천장 속에 들어오고 밑에 플라스틱 판이 되어 있죠. 그런 것이 광천장 조명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코브 조명하고 그 코니스 개념 그림 보시면 이해되겠죠? 가림판 설치해서 벽면을 비추는 거, 그리고 밸런스는 상하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점 혹시나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조명의 조건이 나와요. 자, 조도는 적당한 조도가 좋은 거예요. 명심하세요. 조도는 뭐다? 적당한 조도가 좋은 거예요. 조도가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실에 적합한 조도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광의 균일도와 방향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눈부심이 없어요. 눈부심이 크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알맞은 강색이어야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 이겁니다. 공부하는데 여기에다가 약간의 이 조명을 잘못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애들 방에다가 약간 따뜻한 톤의 색깔 강색을 해주면 어떨까요? 애들 어떻게? 졸아요. 자,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강색이 보면 자, 저기 봅니다. 자, 정육점에는 무슨 강색을 많이 씁니까? 약간 붉은 톤이죠. 적색 톤을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육점에 그래서 살 때는 고기가 싱싱했는데 가지고 오면 어떻게? 색깔이 들려 보여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술집에 가면 약간 붉은색 톤 쓰죠. 그러면 보통 거기에 사람들이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게 붉은 톤 쓰면. 붉은 톤안 쓰면 자신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자의 심리적 효과를 충전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명 설계 순서 있죠. 유일하게 얘가 세번 냈어요. 유일하게 순서 중에 세번 냈어요. 그세번 내면 많이 냈어요. 또 내기는 힘들어. 그래서 계산 문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순서는 이제 그만 내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661페이지 보면 강속 계산 나오죠. 이 식을 또다 외우라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거기 자 거기 대해서 간단히 봅니다. 그래서 자그 뒤에 662페이지 보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 조도를 하나를 기억하세요. 조도를 조도 조도 있죠? 조도식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또낼듯 했는데 계산 문제. 작년엔 계산 문제 안 낸다고. 계산 문제 유일하게 낸게 저겁니다. 적상 계산 문제 한 문제 하고, 적상 계산 문제 한 문제 하고, 그 다음에 BOD 제거율 해가지고 이죠. 유입수 BOD 구하는 계산 두 문제밖에 안 냈거든. 한 기본 네 문제는 내야 되는데 작년에 딱두 개밖에 안 내서 적산 한 문제, BOD 제거율 관련식 한 문제. 두개 내세요. 그러면 자 조도는 어느 자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를 조도라 했잖아요. 이게 이해하기 제일 쉽거든 여러분들이. 조도가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인데 그럼 어떨 때 밝아지냐 이걸 기억하면 되잖아요. 비례냐 반비례. 자 그럼 빛을 많이 발해야지 밝습니까? 빛을 적게 발해야지 밝습니까? 맞죠? 강소하고 비례 관계잖아요. 그럼 비례는 분자에 올라가는 거예요. 비례 관계는. 비례 관계는 분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자 조명이 만약 여기 이렇게 많이 안 켜고 두 개만 켜면 어두워지겠죠. 그럼 개수하고 비례 관계. 개수가 많아지면 밝아지잖아요. 그리고 조명률하고 비례 관계. 조명률은 얼마나 도달하는가 빛이 이게. 그럼 이 작은 면이 얼마나 도달하는 게 이게 조명률이에요. 조명률이 좋아야지 밝죠. 도달을 안 해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도달이고 그리고 자 반비례 관계에 속하는 게 면적이에요. 면적.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한 평에 조명 하나 켤 때는 밝았는데 어이구 한 평이 아니에요. 열평 됐어요. 그럼 어떻게? 어두워지죠. 면적하고는 반비례 관계. 그리고 강광보상률. 이게 반비례예요. 강광보상률은 거기 해놨습니다. 페이지 661페이지 보시면 해놨죠. 그래서 오연 손상 등으로 해서 저하되는 그 여유를 두는 게 감각 보상률이에요. 보상률. 자, 유지할 수. 그래서 이것은 반비례 관계야. 그러면 자, 유일하게 조도하고 반비례가 놓여지는 게 면적하고 무엇이다? 감각 보상률하고 이두 가지가 반비례예요. 그런데 이거의 역수가 뭐가 되는가? 분자에 갈까? 역수면 분자에 가면 돼. 바로 유지율. 유지율 또는 보수율이라고 칭하는 게 유지율 또는 보수율. 이건 반비례예요. 그럼 유지율 보수율이라는 것은 뭘 유지율 보수율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겁니다. 제일 처음에 빛을 발하는 거하고 그러면 일정 기간에 제일 처음에 측정했을 때 강소하고 나중에 저겁니다. 한 일정 시간 후에 마에서 뭐 5천 시간을 썼다, 만 시간을 썼다. 그때 유지되는 율하고 얼마나 빛을 많이 발하네? 그 유지율, 보수율이 좋으냐 나쁘냐? 그러면 얘가 유지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처음에 100을 냈는데 어이구, 3만 시간 써도 100이 아니 한80 정도가 된다. 그럼 유지가 엄청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유지율하고는 비례 관계. 그럼 얘가 주어지면 얘가 안 주어지고, 얘가 주어지면 얘가 안 주어지는 거야. 그럼 감각보상이야. 얘가 주어지면 다 분자야. 이걸 명심하시면 돼. 두 개가 동시에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주어집니다. 역수기 때문에. 유지율, 감각보상 반대입니다. 역수니까. 반대입니다. 얘가 8이면 얘가 0.8이면 얘가 0.2가 되는 거고,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이겁니다. 역수가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주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계산식, 이걸 하나를 외우십시오. 이걸 하나를 외우고, 그럼 이거죠. 개수를 구하라. 그럼 개수를 구하라 하면 뭐가 됩니까? 얘가 앞으로 나가죠.
그러면 같이 있던 애들은 전부 다 분모로 오면 되는 거야. 나머지가 분자에 가면 되는 거야. 식은 기본. 그래서 여러분들 식은요,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분자에 있던, 같이 있던 하나가 앞으로 나가면 다 어떻게? 다 분모로 내려오면 돼. 같이 있던 애들은. 그 나머지가 분자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도식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돌관은 식을 정리를 해 두세요. 얘를 잘 공부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전기설비의 도시기호적인 측면 있죠? 도시기호는 아직 나올 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 되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직 나올 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가 아직 안 돼서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총두번 냈거든. 총두번 냈는데 제가 보통 나올 때 되면 좀 느낍니다. 자, 그리고 왜안 내는가 하면 앞전에 출제했던 분들 보면요. 형식 딱 보면 어떤 문장에는 안 그려요. 그린 게 하나도 없어. 그림은 열정이 필요해. 내고자 하는 열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 그림을 그렸나 제가 예를 들어서 해야 될게. 1회 시험 때 처음 출제하니까 누가 열심히 냈어. 그러니까 그때 문제는 오만 법에도 더 가고 막 그림도 그리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리고 9회 때 주택공사에서 받으니까 아 주택공사에서 처음 시험 받으니까 열심히 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때 막 그림 그렸습니다. 그때 그리고 막 10회 때도 엄청 그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누가 딱 받았을 때 이럴 때 초반에 막 열심히 그림 그려요. 그리고 이제 나태해지면요 그림을 안 그립니다. 아 저도 옛날에 모의고사 낼때막 이럴 때요 젊었을 때 열심히 할때막 열심히 그림 그리고 그랬거든. 요새 저도 그림 안 그립니다. 그림이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슷하다 보시면 돼. 그래서 이 그림 그리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볼 때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전문가도 아닌데 또다 외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봐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 이걸로 이제 종료하고, 다음에는 조금 실제적으로 이제 기본 과정이라서 세부적 천천히 이제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과정부터 나올 부분 위주로 해서 이제 다루지 않았던 저 봤던 있죠? 구조 기준 내용하고 뭐 시방서 내용 이런 것도 첨가해서 다루도록 해서 나올 위주로 해서 짧게 단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요약집은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방서 내용하고 이제 구석구석 나올 거가 다 첨가를 해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2번 과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 잘 보내십시오. 네.